이번 시간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고 최종적으로 빌드하는 법까지 배우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 에너미 된 부분을 저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 하이어라키 뷰에 있는 이 에너미를 삭제를 해주시고요. 자, 삭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래스라고 2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글래스 이름을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게임을 이렇게 실행을 해보겠고, 자, 뭐, 완성이 된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 화면을 이제 고정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스탠다드, 자, 프리앱셋, 뭐, 4대3, 3대2, 뭐, 16대10, 뭐, 16대 9. 이렇게 아무렇게나 설정을 해주셔도 되지만, 고정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 저는 이미 뭐, 스탠다드가 있겠지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뭐, 이름은 본인이 뭐, 마음대로 지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픽시드, 자, 이 솔루션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로는 1920, 세로도 108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드셨으면은 뭐 아래와 같이 뜰 텐데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좀 약간 많이 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저희는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이 상태로 저희는 고정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블락이라는 게임 오브젝트를 지금 뭐 위치가 많이 바뀌었을 텐데 잘 조정을 해주시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블락도 잘 설정을 해주시고요 잘 맞춰주시고 위에 있는 블락도 잘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 할 것은 새로운 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reate Scene 이렇게 보시면은 Scene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씬 폴더에 Create Scene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씬은 Start Scene이고요. 스타트 씬에는 이제 UI를 담을 건데요. UI는 UI 캔버스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이거를 캔버스로 들어가 주셔서 캔버스를 더블 클릭하면 캔버스로 갈수 있는데, 자, 여기서 저희는 UI 텍스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제목을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유니티 기초로 게임 슈팅 게임 이렇게 입력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한50 정도로 한번 키워 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이면은 호리젠탈 오버플로우랑 버티컬 오버플로우를 다 오버플로우로 바꿔 줍시다.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해 주시고요. 이걸 100 정도? 100 정도로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제목 자, 제목을 저희는 타이틀, 자, 이 오브젝트를 타이틀, 텍스트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넣어줄 겁니다. 버튼은 버튼 여기 있다. 버튼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의 크기를 조금만 늘려봅시다. 조금만 늘려주시고, 대충 알아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 안에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 안에 저희가 시작 버튼, 시작이라는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글자 크기를 한번 키워줍시다. 한50 정도로 키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알아서 맞춰주시고, 이슈. 타이틀 텍스트도 맞춰줍시다. 타이틀 텍스트도 맞춰주시고, 네,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다음 씬으로 이동하게끔 만들 거예요.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스타트에서 샘플 씬으로 되어 있는 이 게임 씬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 이름도 바꿔줍시다. 게임 씬으로. 자, 게임으로 바꿔줍시다. 게임이라는 이름의 씬을 바꿔줍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스타트 버튼과 이 씬. 자, 이거를 공간, 이 씬의 씬을 다음 씬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저희가 작성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create C# 스크립트라고 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타트 매니저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스타트 매니저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스크립트 안에서는 네, 이제 스타트 매니저에 들어왔고요. 이 게임 매니저 안, 이 스크립트 안에서는 게임 씬을 이동시킬 수 있는, 다음 씬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함수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void. 그 다음에 next 씬 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next scene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넣을 것은 여기에 다음 씬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using Unity Engine. Scene Management를 넣어주시면은 이제 비로소 저희가 다음 씬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cene Manager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Scene Manager.LoadScene이 있습니다. LoadScene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 안에다가는 이제 다음 씬, 어떤 씬으로 넘어갈 것이냐를 그씬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씬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씬 이름을 넣기 위해서 여기다가 string을 넣어주시고, scene name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scene name 똑같이 입력을 해줍시다.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유니티로 넘어와서 아까 그 씬, 그 스타트 씬으로 가봅시다. 여기 씬스 폴더에 스타트 씬으로 넘어가서 캔버스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인스펙터 뷰를 보시면은 온 클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onClick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클릭하면 어떤 것을 할까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기에 클릭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여기 오브젝트를 넣어야 되는데 이 씬을 이 스크립트를 저희가 만들었던 스타트 매니저를 메인 카메라 안에다가 넣어줍시다.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카메라 안에 아까 버튼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메인 카메라를 오브젝트를 넣어주시면은 이제 펑션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입력을 할수 있는데요. 저희가 만들었던 스타트 매니저로 들어가시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다시 스크립트를 넘어와서 지금 void next scene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public으로 고쳐주시면은 화면상에 보여주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자, 퍼블릭으로 바꿨으니, 네, 이렇게 넥스트 씬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넥스트 씬 클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게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게임은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씬, 게임이라는 이름의 씬으로 넘어가 달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씬 네임을 여기서는 게임이라는 씬으로 바꿔줬고요. 그래서 게임 씬으로 돌아가는 게임 씬으로 텔레포트하는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레이를 해보시면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지금 안 되네요. 자, 안 되는 이유는, 자, 뭐 어쩌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안 되는 이유는, 여기 파일 폴더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파일 폴더에 들어가셔서, 빌드 세팅스가 있어요. 빌드 세팅스에, 이 since in 빌드에, 지금, 씬이 없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게임으로 만들 씬들을, 게임하고, 스타트 씬을, 여기에 드래그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다시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시 플레이를 해봅시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게임 씬으로 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스타트 씬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게임 씬으로 넘어가서 게임씬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게임 오버를 만들 거예요. 이제 최종적으로 게임 오버라는 것을 만들 건데 게임 오버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게임 매니저 들어가셔서 저희가 만들었던 이 게임 오버가 있죠. 이 게임 오버를 타임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타임 스케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타임 스케일을 0으로 만들어 주시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플레이어가 HP가 0인데도 불구하고 게임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거를 조금 조절을 해줍시다. 여기 0보다 0 이하면이니까 여기 0보다 작거나 크다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다시 게임 매니저로 들어오셔서
자, 게임이 멈췄다. 이제 게임 오버를 이제 디버그 로그는 개발자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플레이어한테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UI 텍스트를 써서 이용해 플레이어에게 게임 오버라고 보여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자, UI 텍스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다시 넘어와서 저희 캔버스로 넘어갑시다. 캔버스에 여기에 텍스트를 만들 거고요. 텍스트를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 텍스트를 저희는 게임 오버 텍스트라고 만들어 줍시다. 게임 오버 텍스트라는 것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게임 오버 텍스트. 그다음에 게임 오버로 만들어 줍시다. 그다음에 글자 크기는 좀더 크게 들어 주고요. 지금 화면이 글씨가 안 보이니까 둘다 오버플로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가운데에다가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버튼을 만들어 줄 겁니다. 버튼을 여기 만들어 줄 건데, 버튼은 여기 게임 오버 텍스트 아래에다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버튼을 넣어 줄 건데요. 버튼을 넣어 줍시다. 자, 여기 넘어와서 여기. 자, 여기는 리스타트 버튼을 넣어줄 건데요. 내가 일부러 여기 게임 오버 텍스트 안에다가 이 리스타트 버튼을 넣어줬는데요. 자, 그러면 이 기준점이 0,0의 기준점이 이 게임 오버 포지션의 기준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그냥 쭉 아래로 내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아래로 한100 정도? 100 정도? 200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좀더 창을 늘려주시고요. 자, 포지션을 0으로 두시고 200 정도로 낮추겠습니다. 그다음에 텍스트. 여기 버튼 안에 텍스트가 있거든요. 이 텍스트도 리스타트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글자 크기도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게임 오버 텍스트 안에 왜 리스타트 버튼을 넣었는지. 자, 만약에 게임 오버를 제가 게임 오버라는 글자를 이동을 시키면 그대로 이 버튼도 따라서 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는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고요. 만약에 게임 오버 텍스트를 비활성화 시키면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끔 이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마찬가지로 버튼도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한번 켜고 끄고로 이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움직이게끔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 게임 오버 텍스트를 여기 안에다 넣어준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캔버스라는 것을 비활성화시키면은 아예 아래의 것들도 다 비활성화가 됩니다. 풀어주면은 다시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자, 이거는 게임 오버 텍스트는 특정한 조건일 때, 게임 오버일 때만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비활성화를 시켜주겠습니다. 비활성화 시키면은 이렇게 아래 흐릿한 색깔로, 회색 색깔로 바뀌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로 넘어와서 아까 여기 UX UI 텍스트를 이용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public text 게임 오버 텍스트 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게임 오버 텍스트를 저희는 게임 오버 텍스트를 게임 오버 텍스트를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저희는 보여줄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임 오브젝트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거에 여기서 set active라는 게 있어요. set active라는 함수를 저희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set active는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활성화할 거냐 안할 거냐, 그러니까 체크를 할 것이냐 체크를 안할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true면은 체크가 되고요, false면은 체크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false였던 것을 true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게임 오버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리스타트를 만들 겁니다. 재시작 함수를 만들 겁니다. public void restart라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게임이 다시 시작. 어떻게 다시 시작하냐면은 목숨도 초기화가 돼야겠죠. 자, 일단 이 상태로 두시고요. 한번 이 게임 오버가 잘 활성화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게임 매니저. 자, 그리고 놓친 게 있는데, 게임 오버 텍스트를, 자, 링크를 걸어줍시다. 게임 오버 텍스트를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자, 지금 씬 뷰를 보면은 게임 뷰에서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씬 뷰를 넘어보면은 적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여기 벽을 제가 쳤는데 그걸 설정을 안 해줬네요. 올라오 보시면은 지금 벽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는 아까 봤던 저희가 예전에 만들었던 이 게임 매니저의 create enemy 이 부분을 저희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정은 이 X축만 수정을 해주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한번 임의의 prefab을 만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요 정도에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 8? 한 어느 정도? 8, 한8 정도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자, 이거를 8 정도로 수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게임 오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게임 오버는 이렇게 게임 오버가 만들어졌습니다. 오타가 났는데 이거 이따가 수정할 거고, 자, 리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이제 리스타트 버튼 누르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리스타트는 유진, 게임 매니저 안에다가 유니티 엔진 점 매니지먼트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게임 매니저 네. 로드 씬, 그 다음에 게임. 자, 이렇게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타임 스케일이 지금 0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에서 활성화 시켜야 되냐면은 여기 타임 스케일을 1로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잘 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거를 빌드를 하도록 합시다. 자, 빌드는 간단합니다. 빌드 세팅스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 씬스 인 빌드가 있는데 이거를 위치를 바꾸도록 합시다. 맨 처음에 나와야 할 씬이 스타트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PC 버전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됐고요. 그 다음에 빌드를 눌러 줍시다.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뭐 폴더, 뭐 게임을 만들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실행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빌드가 성공해서 이렇게 이러한 파일들이 나오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게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슛이라는 이 실행 파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하나의 창이 뜰 텐데 여기 스크린을 1920, 1080으로 두시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만들었던 스타트 씬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게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게임이 잘 작동되나 실행이 되는 게임이 마무리가 될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유니티 중독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